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의 박영배입니다. 이번 주 주요 교육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3대 충청북도 부교육감에 홍민식 전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이 취임했습니다. 홍 부교육감은 제3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장, 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장, 교육부 대학지원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홍 부교육감은 충북 교육의 혁신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민주적인 문화 형성과 수평적 조직 문화를 요성하고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라는 정부의 교육 철학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앵두, 살구, 복숭아, 백꽃을 뜻하는 앵행도리의 가치가 충북 교육 구석구석 구현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2018년 100대 우수 방과후 학교 공모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개교가 선정돼 2년 연속 전국 최다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선정교는 1년 전보다 6개교가 늘어 역대 최고를 갱신했으며 20대 우수 학교에도 음성 대소초, 계산 간물초 등 4개교가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9개교만 3년 연속 100대 우수 방과후 학교에 선정돼 주어지는 으뜸학교에도 만수초, 청석고 등 4개교가 선정됐습니다. 한편 방과후 학교 대상 공모는 매년 교육부 주최로 방과후 학교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며 학교 부문과 교사 부문, 지역사회 파트너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됩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쾌거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 학교를 운영했던 것과 지역과 연계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참여, 소통, 협력의 현장중심 학교 문화 수립과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2019년 교육감 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특목고 교장과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가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병호 교육감은 2019년 도교육청 정책 방침인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현장 지원 강화와 모든 아이의 재능과 특기를 잘 기르는 앵행도리의 학교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문고와 미래인재 육성에 대한 모둠별 토론에서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모든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학생 진로 진학 지원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